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미국 정가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 의회 역사상 최초로 234년 만에 하원의장,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이 해임됐는데요. 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건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맞습니까? 헌정사상 초유입니까? 미국 헌정사상?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저도 미국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예, 이거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예, 사실 그 강경파 8명이 주도를 한 겁니까? 그러면 미국 하원 전체를?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공화당 내에 강경 그 보수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 중에 8명이 이제 해임 결의안에 찬성을 해가지고 예, 발단이 된 건데요. 무엇보다도 이거는 현재 그 연방 하원의 그 의석수를 잘 보셔야 돼요. 예, 435명인데 거기에서 그 공화당이 그 간발의차로 이제 다수당 그 주의를 갖고 있거든요. 221명이고 예, 민주당 210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임 결의안이나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단순 과반이 필요한데 218표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221명이니까 몇 표가 남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 과반을 충족하려면. 예, 그러니까 5명에서 10명의 반란표만 가지고도 당론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해임 결의안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이 취임할 때 좀 고통을 겪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당내 강경파하고 협상을 해서 이제 해임 결의안을 과거와는 다르게 한 명 의원이 발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규칙을 개정해 놨거든요. 아, 그러한 제도적인 그런 개정과 그리고 또 의석수의 분포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됐고 여기에 조용히 민주당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이러한 초유의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조용히 찬성표를 던질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민주당 쪽으로 본다면 그래요?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박빙으로 그 하원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이번 사태의 발단은 공화당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화당이 책임을 미루고 그리고 키브 맥카시 의장이 생각보다 중도 성향이긴 한데 나름대로 당내 장악력도 약하고 아, 하원에서 보여준 리더십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가에서의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이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평가를 받는 의장을 공화당을 빌미로 해서 조용히 찬성하는 것은 나쁜 상황은 아니었다 생각하고요. 여기에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인 헌터 바이든 그러한 스캔들로 예, 인해가지고 예, 굉장히 곤욕을 겪고 있고 또 케빈 맥카시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를 갖다가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아, 맞다. 그런 부분에서 예, 이제 정치적으로 국면 전환용이 있을 것이고 이런 강경한 모습을 보임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어떤 그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하원 의장이 해임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니까 미국 언론들 모두 헤드라인이 그걸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예, 국면 전환용으로는 뭐 굉장히 좀 그 쓸모 있는 유용한 카드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공화당 내분을 최대한 이용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예산안이랄지 뭐 이런 것들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과 관련해서도 원래 빼놨었잖아요. 맥카시 의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걸 나중에 공화당, 하겠다고. 예, 예,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정책 기조가 예, 큰 정부에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출이 많은 거에 대해서 예, 굉장히 좀 반감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막대한 그런 공적 사업을 추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 연방정부의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가 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미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 국내적으로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너무 지나치게 검증 없이 그렇죠?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이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갖다가 투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또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뭐 그러한데
공화당 강경파 입장은 거의 더 나가가지고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우크라이나 전 그 지원은 굉장히 좀 축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메카시 의장이 그 우크라이나 예산을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거죠. 근데 메카시 의장은 전 의장은 왜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그렇게 자신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그 자신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게 표결에 붙여도 미국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자신 생각했을 때 공화당 측에서 반란표가 좀 나온다 하더라도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그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질 거라고 그거는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당내 리더십하고 의회 내 메카시 전 의원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 그렇게 공고하지 못하다는 걸 그 보여주는 어떤 반증하는 그러한 증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스스로 자체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액시됐네. 이게 지금 저 임시체제로 갈 텐데 하원 기능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 막대한 차질이 있죠. 왜냐하면 하원은 상원하고 다르게 그 435명이 되기 때문에 규율이 굉장히 세요. 예. 그래서 하원 의장이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이 굉장히 세고 또 룰스 커미티라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절차를 그 감독하고 통제를 하거든요. 예. 그거를 갖다가 크게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하원 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원 의장이 공석이 되면 어떤 입법 기능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막대한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임시의장은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하나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하원의장 선거를 갖다가 조율하는 그러한 임시적 역할만 하기 때문에 예. 그 상황 그 차기 하원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하원의 정상적 운영은 거의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나왔던 논쟁이 이게 잘못하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45일 예. 그 조건부 합의를 해놨기 때문에 예. 지금 통과된 그 예산안 합의안이 11월 중순이면 이제 그 만료가 그렇죠. 되거든요. 그럼 예. 그때 다시 또 합의를 해야 되는데 결국 합의를 하려면 민주당, 공화당 연내 지도자들이 그 합의를 해야 되고 그 중심에 하원 의장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하원 의장이 없으면 그러한 합의가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연방 그 예산이 다시 그 지금 좌초가 될 거고 그 여파로 연방정부 셧다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공화당도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좀 그 고통을 좀 겪더라도 난항이 예상이 되더라도 그 전에는 하원 의장을 그 선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화당 쪽에서 일부 뭐 셧다운 돼도 우리는 정치적으로 상관없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아무래도 자기들 광경파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정부의 예산을 감축해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하는 것을 축소해야 되고 예. 이러한 그 입장을 갖고 있지만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이러한 결정이 정책 결정이 갖고 오는 그러한 파장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자신의 존재감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에서 고려를 해가지고 수렴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경파는 이미 존재감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 나서기보다는요. 예. 지금 정도의 존재감을 유지하는 선에서 당내 타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지원도 바이든 안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 하원 의장이 누가 될 건가를 봐야 될 거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공화당 내 입장이 갈라져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에서 어떠한 의견이 또 부상이 되고 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국력을 투사하기 때문에 중국 견제가 약해진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계속 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미국 국경을 강화해야 된다. 여기에 중국 견제를 위해서 국력을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으로 더 투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의 의견이 좀 중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당론으로 결정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때 예산이 좀 감축되거나 아니면 지원을 뭐 거의 안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좀 굉장히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 좀 생각하고 예. 있어요. 유럽 동맹들도
어떤 전쟁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에너지 어떤 위기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정치의 파장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어떤 그 리더 역할을 하는 미국 내 그 정치적 상황이 우크라이나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 장기적으로 간다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쪽으로는 근심이 깊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11일에 후임자를 선출할 예정인데 대한 인물 누가 있을까요? 뭐 여러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원내 대표인 스티브 스컬리스라는 루이지애나 그 다선 그 하원 의원이 계세요. 그분이 예. 당내 평판도 좋고요. 그리고 중도적인 성향에 나름대로 공화당 내에서는 강경파는 아니고요. 예. 두류를 형성하고 있는 개파의 그런 의원이고, 강경파 쪽에서도 그분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분이 차기 의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좀 유화적이 되는 겁니까? 미국 정가 분위기도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양극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의장이 되더라도 예.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예. 어떤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힘겨루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다름은 계속 지속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분할 정부라고 그래가지고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다른 정당이 그 다수당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입법 그 결과에 있어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큰 틀에서의 양당 간 힘겨루기 지속될 건데, 아무래도 하원 의장이 중도 성향의 의원이 들어오시면 어떤 그 타협점으로 그 역할을 하실 가능성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차이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종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업 하고 있는 오주형입니다. 고객